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처럼 동물들을 위한 기념일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나요? 매년 10월 4일은 동물 애호, 동물 보호를 위한 세계 동물의 날입니다. 또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 8월 27일은 세계 강아지의 날이랍니다. 그렇다면 수달을 위한 기념일도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있다입니다. 세계 수달의 날은 바로 오늘 5월 27일입니다. 사람들이 모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애완동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달들을 밀렵 밀수하고 또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수달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멸종위기의 수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수달 생존기금 IOSF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수달의 날로 지정했고 올해 6회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한국 수달은 천년기념을 제330호이자 국제적 멸종위기 1급종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한국에 사는 유라시아 수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식하는 오속 13종의 수달 중 무려 13종 모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웃집 수달에 살고 있는 돌체라떼는 작은 발톱 수달이라는 종인데요. 이 종은 작년까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으로 보호받고 있었지만 개체수 감소로 작년 말부터는 등급이 한 등급 더 상승되어 1급으로 더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그 귀하고 소중한 수달들이 로드킬을 당하거나 낚시꾼들이 둔 불법 통발에 걸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수달 보호 의식 고취와 각 시도에서 수달 서식지 조성 및 개선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수달의 날 오늘 하루만큼은 수달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얘들아, 세계 수달의 날 축하해. 난리 났어. 알았어. 자. 자, 준다. 이거 맛있겠다. 아이, 맛있겠다. 소심이들. 벌써 다 먹었다. 순삭. 맛있어서? 돌체? 맛있어서 돌체? 오늘은 너네가 주인공이야. 야호! 항상 주인공이었지만. 요거 먹는 것도 뜨겠지.